3, 2, 1, GO! 반갑습니다. 하이브 캠핑카 김종보입니다. 지금 출고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많이 땡겼습니다. 차주님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하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에 열심히 한번 만들고 4일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만들어서 캠핑을 시운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 영상 한번 보시죠. 피디님 따라오시죠. 들어가시죠. 자, 오늘 작업 영상입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보시다시피 이제 TV 노래방 이제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밑에 부분만 마감을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얼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스피커는 고객님이 직접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신 물품이고요. TV도 사이즈가 조금 안 맞지만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던 물품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요 사이즈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그 다음에 서라운드가 아니고 제가 앰프입니다. 4채널 앰프. 여기서 조금 여유가 되면 좌측 우측에 우프를 장착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근데 우프보다는 여기에 수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없죠. 저희들은 푸시 버튼보다 그냥 바식으로 블랙톤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전압을 보시면 한전 충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배터리 장착 후 그런데도 아주까지 전압이 아주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등을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압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는 태양광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압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셨던 싱크대도 벽체 뒷부분과 같은 재질로 블랙톤으로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것도 소비자분이 직접 쓰시던 거 가져오셔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조금 새겼진 않지만 뭐 있는 거 뭐 쓰신다 해서 그래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이제 수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운행을 하면 안 열리도록 고강력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힘 없는 분들은 조금 당기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래야 차량이 운행을 할 때 이 서랍이 열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뭐냐면 캠핑카를 제작하시는 분, 자작하시는 분들 차량용 에어컨 요쪽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야지만이 에어컨이 바람이 냉기가 원활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절대로 마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거 무조건 살려두셔야 됩니다. 화장실 부분은 내일쯤 화장실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화장실도 거의 뭐 80%는 뭐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수대, 그 다음에 샤워기. 그리고 화장실은 변기는 1층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필요 없다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자고 해서 화장실은 이동 화장실 포타포트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입구 쪽으로 보시면 처음 저희들 촬영할 때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골바닥이다 보니까 바닥은 메워졌지만 이쪽 부분이 지금 앞 타이어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 고정 자체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편편하게 일석으로 올라가는 편편한 의자로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편도 2석으로 올라갈 겁니다. 반대편은 오늘 저녁에 시간이 늦지만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라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자 작업도 조금 마무리를 해서 내일은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지금 천장은 마감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요 중앙도 실내와 마찬가지로 차량용을 가지고 우리가 차량 스위치를 가지고 작동할 때 운행을 할 때 그 스위치도 살려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중앙 라인은 우리 캠핑 설비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누누이 캠핑을 다니고 써보지만 입구 내려갔다 올라올 때 일일이 불 켜면 불을 끄고 켜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쪽에는 등을 새로 하나 달 겁니다. 어떤 등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센서등. 사람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센서등이 작동이 되고 또 감지가 안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센서등을 장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오늘 가까이서 제 인사를 한번 할까요? 항상 네. 저희들 응원해 주시는 가족들, 저희 아들, 엄마, 아닙니다. 아들보다는 오늘은 좀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어서, 저 가족들보다 저희 엄마, 아버지, 지금 참 연세가 많으신데 항상 자식들 걱정하시느라고 항상 마음 애태우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게 제가 이번에 느낀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더 다짐하며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슬로건 아시죠?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브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